샵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는데 방금 세수를 하고 왔고요. 물기가 그대로 조금 있는 상태인데 평소에 어떻게 기초를 바르는지 조금 찍어보려고요.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아요. 지금 그대로인 상태인데 일단 기초를 발라볼게요. 아, 이렇게 너무 센 얼은 진짜 처음인데. 저는 순서가 있어요. 일단 이 토너를 세안을 한 다음에 이 솜에 이렇게 묻혀서 정리를 좀 해줘요. 목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손에 덜어서 발라줍니다. 살짝 톡톡톡톡. 화장품을 바를 때, 기초 제품을 바를 때 절대 아끼지 않아요, 피부에. 이거 앰플인데 이거는 약간 진짜 물같이 맑아요. 이걸 가장 먼저 바르고 이거는 아까보단 조금 더 뿌얘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바르는데 아까 확실히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뿌옇죠? 점점. 캐리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할 거예요. 묶는 게 낫나? 푸는 게 낫나? 뭐 스킨 하나, 앰플 하나, 크림 하나 이렇게 안 바르고 스킨을 바르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를 바르고 앰플도 여러 가지를 쓰고 크림도 좀 여러 가지를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평소에 메이크업도 장시간 하기 때문에 진짜 길게는 뭐 10시간 막 새벽 5시에서 막 새벽 2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메이크업을. 근데 요거를 발라주면은 피부를 진정시켜줘가지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크림입니다. 크림도 점점 농도가 있는 순서대로 바르는데 이거는 트러블 진정 크림인데 마지막으로 요 젤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요 아이크림까지 발라주면 끝! 어쨌든 저는 대충 요런 순서로 요런 식으로 바른다는 거. 안녕! 이런 룩을 입었습니다. 짜라란!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오늘 타포린백 만들러 왔어요.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만들러 왔습니다. 따라라라따. 요즘 이렇게 안 한다면서요? 두둥! 넷플릭스. 두둥. 오늘 이제 작업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프린트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편하게 막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거는 옛날에 학습지나 그 학교에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체크할 때 많이 썼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일단 매직으로 먼저 종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좀 여러 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저는 이 이모티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꿀벌이래요, 꿀벌. 보여요? 여기다가 하트 하나 포인트로. 크레파스로 그리면 꼭 이런 게 나온다요? 이래, 이래, 예, 예, 예. 요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짠! 이번은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 보라색. 트와이스 멤버들도 멤버마다 색깔이 있는데 저는 하얀색이에요. 별명이 두부라서 이게 쉽지가 않네. 일단 여기를 다 보라색으로 색칠하려고요. 원래 이렇게 손에 묻히면서 하는 게 제일 보여요? 이 부분이 이 라벨을 붙이는 데인가 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라벨도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글씨를 뭔가 긍정적인 말을 쓰고 싶은데 스마일.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도 이걸로 전체적으로 다
이 가방의 색깔은 노란색. 두 번째 후보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곧 여름이니까 파란색으로 시원하게 갈까 봐요. 일단 바다를 해 색깔은 빨강이죠. 역시 빨강. 아, 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그려야겠다. 다시. 물결은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노멀한데? 이거 종이 다 써도 되나요? 자, 다시. 요렇게. 됐어. 좋았어. 괜찮아. 잘 그렸어. 자. 이 간격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눈웃음. 풀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릴까요? 1번? 오케이, 1번. 그러면은 풀을 하나만 할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릴까요? 두 개요? 그러면 자, 두 개인데 자, 하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까요? 이렇게 크게 그릴까요? 아니면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그릴까요? 똑같은 크기로? 오케이. 이렇게. 어, 귀엽지 않나요, 뭔가? 해와 바다와 풀. 제목은 자연. 이니셜? 오케이. H만. H. 3번은 이렇게. 지금 아까 우와. 주신 원화 가지고 네. 네, 데이터화 시켰거든요. 네. 네, 확실히 뭔가 컴퓨터로 만지니까 좀 더 깔끔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화이트 배경. 그리고 얘는 이제 주신 병아리색 그리고 보라색. 볼터치가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이 색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색으로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그럼 파란색. 와! 시원해 보이네요. 네. 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작 관련해서 진행하고 네. 샘플도 한번 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원래 가위가위보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가위가위보. 감독님이 한 칸 제가 졌어요.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보. 보. 가위가위보. 보. 가위가위보. 계속해요? 아, 계속 쳐. 가위가위보. 아! 가위가위보. 아이! 가위가위보. 아,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위가위보? 예스! 이런 예쁜 계단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북카페 가보는 것도 처음 가봐요.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가는 장소가 너무 기대돼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성인만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지도가 있네요. 건축, 디자인, 미술, 의학, 시대극, 모험, 3층. 3층도 있어요. 어? 뭔가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 생각나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린 거거든요. 제 그림은 비록 심플하지만 이런 느낌을 생각했다는 거. 책이 엄청 커요. 여기 야외에서도 책 읽으면 좋겠다. 2층을 가봅시다. 진짜 빨리 읽을 때는 2시간? 아니면 진짜 오래 걸릴 때는 일주일? 막 2주까지 갈 때도 있고. 왜냐면 막 찔끔찔끔찔끔찔끔 보다 보면 제가 생일 때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 아몬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선물 받기 전에 채영이한테 제가 그 책을 선물하면서 아 나도 이 책 읽고 싶다 했는데 이번 생일 때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는 책을 보면서 운 적이 처음이에요. 그 책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만화장국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저 옛날에 봤어요. 이거 도서관에서 본 것 같아. 이 표지. 이 드래곤볼은 옛날 동네 친구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드래곤볼 막 그런 게임 하는 것도 막 있지 않았어요? 세세세 드래곤볼 드래곤볼 막 하면서 그죠? 노다메 칸타빌레.
이거 뭐예요? 몰라요. 어떤 드라마예요? 이거? 이거 저거의 오케스트라. 아, 몇 년도? 2006년이요? 2006년이면 제가 8, 9살 때 스쳐가면서 봤을 수도 있어요. 요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수영장 계속 가야 된다. 에, 알겠어요. 아, 다리도요. 이거 사실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녕. 그러면 저는 요 사진집을 한번 볼까 봐요. 1958년에 찍은 사진인가 봐요. 어, 원스다, 원스. 원스.